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교재가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은 교재가 이제 대충 나올 게 나왔는데 봅니다. 이제 맨 앞쪽에 가면 이제 일곱 번째 이제 기타 이제 취득세세를 적용 방법인데요. 제가 책을 다시 보는데 왜 이걸로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분명히 보내줬는데. 어쨌든 볼게요. 자, 맨 앞에 오늘까지만 얘를 보면 돼요. 책이 제가 원고를 다 넣어줬는데, 자 봅니다. 자, 1번.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한다고 되는데, 그래서 1번 보니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 2번 보니까 공장 신증설, 3번만 보면 돼요. 자,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등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자, 처음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한 게 뭐냐면 일반 건물, 일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취득한 금액이 1억 원이었고 곱하기 매매였다. 그럼 4%가 되고, 그럼 취득세는 400만 원만큼 납부가 됐겠죠. 되는데 요 건물이 자, 취득하고 나서 5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5년 내에, 5년 이내에 요 건물이 뭐가 되냐면 사치성 재산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사치성 재산으로 이게 탈바꿈된 거예요.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때 세금을 또 다시 부과한다는 거죠.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인데, 자, 지난번 얘기죠. 사치성 재산은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세를 더하기 몇 퍼센트? 8%. 그럼 얘가 애시당초 취득할 때 기본이 4였기 때문에 4%에다가 그게 사치성 재산이 8%만큼 해서 세금을 더 매긴다는 얘기죠. 얼마 나옵니까? 세금이 1200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고 이미 400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400을 빼요. 뺀 나머지 얼마만큼, 80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지만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 대해서 밑에 결론 보면, 자, 동그라미 4번, 이제 안 맞는데요. 볼게요. 4번에. 자, 기업 번 보세요. 자, 취득 후 5년 내, 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 중과 대상 과세 표준은, 자, 건축물과 부수지 토지 전체가 이게 돼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한다. 다만 5년 지나면 중과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론 답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일반 재산이 5년 내, 자, 중과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중과세 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럼 2번은 뭐냐? 2번도 똑같은 건데, 그럼 2번 볼게요. 2번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자, 처음에 취득이에요. 취득했는데, 이 취득한 물건이 애시당초 사치성 재산이었던 거예요. 사치성 재산이고 이미 신고 납부를 다한 겁니다.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재산이 나중에 뭐가 되었다? 중축된 거, 중축. 그럼 중축이 되면은 건물이 커진 겁니까? 토지가 커진 겁니까? 보통 건물이 커진 거죠. 그래서 중축은 건물이 커졌으면 이 중축된 것만큼 또다시 여기서 요 중축된 것만큼 뭐 한다? 중과세를 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차이점이 그죠. 아까 얘는 처음에 일반 재산이었던 게 나중에 중과 대상으로 바뀐 거고, 지금은 애시당초 중과 대상이었던 게 어떻게 해요? 더 커진 겁니다. 그럼 커진 만큼 중과한다. 그럼 차이점은 이거죠. 어떤 차이냐? 아까 왼쪽에 있는 거는 얘는 그 토지와 앤드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는 얘기고, 얘는 중축된 거니까 뭐에 대해서? 그 증가된, 그죠? 증가된 건물 그 부분, 증가된 이 건물에 대해서만 중과세 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 맨 밑에 5번 갑니다. 자, 이때, 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를 해서 해당되면 둘 중에 어떤 거 높은 걸 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몇개 이상, 2개 이상 나타나면 무조건 어떤 거둘 중에 높은 것을 쓰게 돼요. 무조건 어떤 거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어디에 130쪽으로 되어 있는 가실게요. 근데 편집을 한걸 보셔야 되는데 편집을 안한걸 줬어요 지금.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일단 볼게요. 어쨌든 자, 130쪽 갑니다. 자, 8절인데, 자, 이제 취득세 부과와 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낼 거며 이제 누가 걷어갈 거냐인데, 일단 1번, 자, 납세지인데, 이 납세지가 뭐냐면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장소, 대체 이제 누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인데, 이 얘기부터 하죠. 아, 이 납세지를 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부터 합니다. 이 납세지인데, 저희가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국세가 있었고, 그다음 지방세가 있는데, 이둘다
이 세금마다마다 뭐 납세지에 좀 차이가 나요. 자, 결론부터 가면 이 국세는 뭐냐면 국세는 세금 낼 자, 이 납세자입니다. 납세자의 주소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 세무서가 일반적인 납세지가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 그럼 대체 이제 그럼 어떤 세금이 이에 속하냐 이건데, 크게 두 가지예요.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통 이두 세금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요 세금들이 보통 이제 국세니까 어디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고, 그럼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소지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물건집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쉽게 물건, 그 물건 소재지가 돼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 첫째,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인 게 있고, 둘째, 물건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가 납세지인 것도 있고, 셋째, 물건 소재지, 도나 구가 납세지인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세인데, 구분하면 돼요. 그럼 특광도가 되는 건 뭐냐?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다음에 시군구인 거는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가 있고, 세 번째 도구인 건 뭐가 있냐? 얘는 재산세. 그렇게 해서 각각 구분하게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예요. 그럼 지방세면 다시 한번 결론. 그럼 결론. 취득세는 어디에서 과세한다? 붙이면 돼요. 어떤 물건? 취득한 취득 물건이죠. 취득 물건 소재지가 돼요. 어디? 해당 특광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 이게 그럼 내가 취득한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누가 걷어갑니까? 서울 특별시에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럼 내가 취득한 아파트가 인천광역시 연수동에 있었다. 인천 연수동에 있으면 어디서 걷어간다? 인천광역시에서 세금을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든 부동산 소재지 특광도가 납세지가 돼요. 다만 실제 이제 그 세금은 이제 얘네가 걷지 않고 얘네가 대신 걷어요. 누가? 해당 시군구가 그 세금을 대신 위임해서 징수합니다. 얘네가 대신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게요. 자, 본문 갑니다. 개요. 자, 취득세는요. 도세로서 취득세 과세에 대상 물건에 자, 소재지 권한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하나, 도세징수에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실제로 부과징수도가요.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대신해서 한다. 저 결국 밑에 있죠. 자, 누가? 시군구가 위임징수한다. 그럼 뭐 위임징수해도 그 세금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특광도로 다 갑니다. 다 가는 거고 다만 시군구가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2번 취득세 과세 대상별 납세지인데 그냥 하나만 볼게요. 1번 부동산 어디? 부동산 소재지 얘만 보면 돼서 항상 어디? 부동산 있는 곳에서 부과한다. 해서 늘상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국세는 어디가 돼요? 주소지. 지방세 어디? 물건 소재지. 이것만 좀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2번으로 가죠. 2번. 자, 이제 부가와 징수인데, 요건 별표 크게 해야 돼요. 부가 징수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너무 놀래갖고 아직까지 진정이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제가 토요일 수업이 수원인데 수원 수업 끝나고 집에를 가다가 복권을 샀죠. 로또 복권을. 근데 제가 봐도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전주에 번호가 13번인가 10번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요번 주는 20번 때부터 간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썼어. 23번, 27번. 근데 솔직히 28번 쓰려고 하는데 이 로또 복권이 보면 18, 28, 38, 2번은 잘안 나오거든요, 잘. 그래서 29를 썼어요. 23, 27, 29. 써서 나갔어요. 당첨 번호가요, 진짜 23, 27. 28 들어가네. 그 종이 있어요. 저는 다 숙여놨는데, 보니까
법은 28번을 했더라고요. 했다가 고친 거 29번으로. 응? 그래서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맞았었으면 몇백만 원인데. 이거 하나씩 맞다 보니까 아주 숨이, 아유, 아주 그냥 심장이. 아마 됐었으면 지금 휴강 됐겠죠, 그죠? 저 이거 올일 없지. 더 1등 됐으면 40억인데, 아유, 40억. 응. 그 다음에 또좀 진정됐는데 아침에 오는데 또 놀랬어요. 아침에 두번 놀랬어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이제 열차를 타고 막 오는데 누가, 아! 그래요, 누가. 그래서 이게 뭐야? 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정신이 좀그 병이 있는 친구가 한 1분 간격으로 그리고 확 하는 거예요. 기차에서. 와, 그 미치겠다 이거. 응? 근데 환자한테 너왜 그러냐고 말도 못 하고. 응? 자, 그거고 또두 번째 황당한 건 뭐냐면 이건 몰라. 지금도 저는 궁금한데 기차에서 잤어요. 자는데 누가 받는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서 봤더니 누가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이건 꿈인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나 놀래갖고 죽겠어요. 심장이 아주. 자, 두 번째 갑니다. 부가징수인데,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제 징수 방법이에요. 이제 징수 방법인데 제가 다 볼게요 한꺼번에. 자, 취득세금 원칙이요. 원칙이 신고납부입니다.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럼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이건데요. 보면은 지난번도 얘기했죠.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취득 방법이 매매였다고 하면, 매매였으면 자, 뭐준 날? 잔금 준 때가 취득한 때가 되죠. 그럼 보통 그럼 이때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요? 60일 내죠. 60일 내에서 60일 이내입니다. 60일 내에 납세자가 직접 뭐 한다?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요. 요게 신고 납부 기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건 법인, 취득자가 개인이건 취득자가 법인이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상속인데요. 자, 상속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기분은 좋죠, 그죠? 다만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님이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사망했다. 자, 사망한 걸 보고 제가 뭐라 합니까? 상속 계시라고 해요. 상속이 계시다. 상속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인데, 그럼 언제까지는 신고하냐? 상속은요, 사망일로부터 따지지 않아요. 이때부터 안 따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신고를 해서 사망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그 달의 말부터. 그럼 부모님이 자, 1월 20일 날 사망했다면 언제부터? 1월 31일부터 갑니다. 이때부터 쭉 와서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이 기간에 신고합니다. 다만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었다면 더 길게 가요. 그래서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6개월 내입니다. 조심할 건 상속개시일부터가 아니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신고한다. 그래서 이것만 좀 예외고. 그럼 상속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또 있는데, 이것도 요번에는 특례 규정인데, 이 특례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 취득한 게 일반 과세 물건이었어. 아까 봤었죠. 일반 과세 물건이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뭐가 됐다. 중과세 대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럼 처음엔 일반 과세 4%만큼 세금을 낸 겁니다.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래 12% 대상이 됐다 이거죠. 되면 나머지 얘하고 갭이 얼마? 8% 있죠. 요것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처음에는 취득하고 분명히 60일 내에 냈을 건데 요번에 이게 중과 대상 돼서 요 차액만큼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럼 얘는 60일 내에 내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내야 돼요. 언제까지냐?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요거는 30일 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원칙은 60일 이내가 원칙인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언제까지? 30일 내에 신고 납부예요. 자, 또 있어요. 또 특례인데 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취득했는데 정부가 세금 내지 말래요. 면제해 준대, 면제. 면제해 준대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건뭐 종교용 건물 같은 거, 뭐 교회라든가 성당, 뭐 사찰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취득하면 취득세가 없어요. 없고, 그럼 대신에 이제 반드시 해당 용도에 써야겠죠. 이게 교회라면 뭐 여기서 이제 뭐 뭐야 교회니까 목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절이면 절이면 뭐 해야 돼요? 예불? 해야 돼. 해당 써야 되는데 그 용도에 계속 안 쓴다는 얘기야. 안 써. 안 쓰면 나중에 그 세금을 정부는 뭐 합니까? 추징하게 돼요. 그럼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마찬가지 이때도 이때 면제했던 세금을 며칠 내? 30일 내 똑같아요. 그 기간 이내에 직접 뭐 한다?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특례 규정만 이제 30일 내 신고고 나머지 건 항상 원칙 언제까지입니까? 60일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죠. 자, 볼게요. 맨 밑에 1번. 자, 신고 납부입니다. 1번. 자, 일반적인 신고 기한 등등 언제까지예요?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뒤 이전부터. 자,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뭐건 됐고요. 밑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60일 돼 있죠. 네 번째 줄 중간에.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 언제까지입니까? 상속 개시 1.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도 먼저 실종 선고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내.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서 먼저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그럼 대원칙은 언제까지? 분명히 60일 내 신고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거 먼저까지 6개월 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다음 밑에 자, 그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밑에 3번이 있죠. 자, 두 개를 묶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고, 3번, 비과세나 과세 면제, 경감된 것이 훗날 추징 대상이 된게 있는데, 두개왜 묶었냐면, 두 개가 요거예요. 둘다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보면 2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 된 날부터입니다. 언제까지?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3번 보죠. 비과세나 과세 면제, 경감된 것이 훗날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 보조땡땡 이때 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혹은 경감받은 후에 그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그 마찬가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두 개만 예외 규정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럼 전부 다 이제 신고 납부예요. 그럼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은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죠. 자, 신고가 돼야만 신고 납부돼야만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하고 얘도 6개월 내, 9개월 내 신고가 돼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둘다 마찬가지. 얘네도 다 신고 납부돼야만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다 똑같아요. 근데 얘 갖고 갈게요. 자, 나는 잔금을 줬어요. 주면 분명 60일 내 신고하는 게 맞는데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자, 잔금 주자마자 아예 뭐 하고 싶다. 등기 하고 싶다 이거예요. 또 부모님이 사망하자마자 곧장 뭐 하고 싶다. 등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법정 기간이 되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를 난 하고 싶다면 이때는 언제까지 신고냐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그게 맨 밑에 네 번째입니다. 자, 4번.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과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예요. 1번부터 3번에 따른 신고나 그 납부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 한다?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원칙은 60일 6개월 30일 내 신고인데 나는 그 전에 이미 뭐 한다? 등기 하고 싶다.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다 이제 신고 납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이 며칠 내합니까? 60일 내. 상속 언제까지? 6개월, 9개월 내. 추징 언제까지? 30일 내다 신고 납부예요. 자, 근데 이제 신고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해서 그 다음에 132쪽 가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2번 예외. 자, 뭡니까? 보통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지저분한데. 괜찮아요. 지저분해도 뭐 편집이 안된 것뿐이니까 요것도 제가 적어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자, 예외 갑니다. 예외는, 자, 보통 징수예요. 보통 징수. 보통 징수는 결국 뭘 받는 거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해요.
그럼 언제 보통 징수하냐? 결론부터 하면요. 자, 보통 징수는, 자, 원칙이 신고 납부인데, 저 신고와 납부가, 저 신고와 납부가 불이행. 저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이땐 정부가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요. 다만, 신고 납부가 안 됐으니까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럼 가산세가 얼마나 붙냐 이건데, 볼게요. 가산세는 제가 첫날 배운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신고, 그렇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 납부가 잘못되었다 해서 또 붙죠. 무슨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붙어요. 다시 위에 건. 이때 신고와 관련된 건또 둘로 구분해요. 이게 무신고인지, 또 얘가 두 번째 과소신고인지.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거죠. 대신 과소신고는 어떻게 신고했는데 금액을 작게 한 거예요. 작게 했다. 두 개고. 다시 무신고가 또두 개, 과소 또두 개예요. 무신고가 이게 자 부당하게 무신고 되었다 또는 일반적인 무신고이다. 과소도 부당하게 과소신고 됐다. 일반적인 과소신고했다. 둘로 가요. 그럼 얘가 부당 무신고다고 하면 가산세가 40%예요. 대신 일반 무신고다. 요건 20%가 붙게 돼요. 마찬가지. 그게 부당 과소에 따라 똑같아요. 40%입니다. 대신 얘가 일반 과소다. 얘는 10%만큼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가 붙고. 대신에 그럼 납부불성실 얼마나 붙냐? 얘는 일반과 부당 안 따져요. 무조건 하루 0.03%입니다. 하루마다마다, 일마다마다 0.03%씩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거냐면, 자, 취득했어요. 자, 취득하면, 분명히 언제까지 신고해요? 60일 내죠? 아이고. 60일 내, 이 기간에 신고 납부가 돼야 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요 친구가 신고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하면 이게 언젠가는 시간이 경과되면 국가한테 걸려요. 적발돼, 적발. 국가가 이걸 잡아내요. 너 신고 안 했어? 잡아냅니다. 잡아내면 정부가 이때 잡아내고 너 그때 안낸 취득세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하고 너 신고 납부 안 했네? 너 뭐도 내야 돼? 가산세도 내야 돼. 그래서 얼마? 해갖고 합계 얼마? 그래서 요 금액을 뭘 통해서? 고지서로 정부가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그럼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냐 이건데 일단 볼게요. 그럼 분명 60일 내 신고. 자, 이때가 신고 납부 기한인데 기한이고요. 자, 100만 원만큼을 안 했어요. 이게 일반 무신고 납세, 일반 무신고라고 하고 법정 기한부터 쭉 해서 적발될 때까지 이게 100일 만에 걸렸다. 100일 만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 가산세 볼게요. 그럼 얘가 자, 일단 신고에 대한 거 없대. 신고. 자, 신고에 대한 거는 납부할 금액이 이거죠, 이거.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일반 무신고니까 요거네요. 몇 퍼센트? 20%. 얼마인가요? 20만 원. 이 되고 두 번째. 자, 납부 불성실인데 자, 안낸거 100만 원이에요. 곱하기 자, 체납한 일수. 법정 기한부터 적발될 때까지 기간이에요. 며칠 이에요, 아까? 100일. 그럼 100일 곱해요. 100일을 곱하고 또 하루 0.03% 얼마? 요게 3만 원. 그럼 가산세만 23만 원, 23만 원. 그러면 여기 23만 원을 넣고 합이 얼마? 123만 원의 고지서가 발송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당고표적으로 그냥 부당하다. 부당하면 다 얼마? 전부 다 40이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책에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예외에 보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 다음에 가산세를 합쳐서 뭐 한다? 보통 징수한다고 해서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막 이게 돼 있는데 또 편집이 안된 거예요. 조금 좀 감안해 주세요. 됐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됐고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면 40, 일반 무신고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그때. 그래서 그게 그 뒷페이지까지 쭉써 있어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상단까지 써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괄호 3번 가볼게요. 밑에 3번 가면, 자, 제목이 뭡니까?
중과선세인데 요거는 저희 취득세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 어떤 세금에도 요 중과선세는 없고요. 그래서 취득세만 있는 제도적 특성인데 그럼 얘가 뭐냐? 결론부터 하면요. 요거 미등기 전매예요. 이제 미등기 전매하다가 걸리면 적발되면 무조건 정부는 세금을 가산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에다가 걸리면 엄청난 뭘 매기겠다? 가산세 매긴다. 이게 얼마냐면 이제 볼게요. 자,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뭐 했다? 매각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신고 납부가 돼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 안 했대요. 안 하면 등기를 할수 있다 없다? 없었겠죠.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휙 갖다 팔아 치운 거예요. 그 요걸 보고 제가 미등기 전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오, 세네요. 100분의 80에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얼마? 80%가 붙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요. 중과산세 대상서 제외합니다. 즉 중과산세 없대요. 첫째,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 즉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미등기했다고 볼수 없겠죠. 또두 번째, 지목 변경, 또 차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또 주식 등의 취득 등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는 뭐가 없다. 중과산세 없다. 그럼 두 개를 빼고 무조건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몇 퍼센트? 80%에 엄청난 뭘 물리겠다?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규정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모 안에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시험에 한번 언급된 건데요. 자 법인 장부의 작성과 보존에 따른 가산세인데 그럼 얘는 뭐냐 이건데 요거는요 회사 이 법인만 해당하는 건데 법인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취득 장부 즉그 해당 장부가 꼭 있어야 돼요. 뭐 차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사게 되면 반드시 장부를 비치해야 돼요. 근데 그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너도 가산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밑에 2번이 있는데 얼마? 100분의 10, 즉 10%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래서 항상 법인도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한다? 장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뭐그 정도만 참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시동 넘어가서 네 번째 갈게요. 4번. 자, 4번 제목이 뭐예요? 수정신고입니다. 자,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이게. 자, 볼게요. 아까 분명히 원칙은 며칠 내 신고하다 했습니까? 60일 내 신고인데, 자, 저 신고가 잘 되면 참 좋은데, 신고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잘못되면 이게 일명 과수신고인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60일 내 분명히 신고 납부했습니다. 신고 납부까지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친구가 신고할 게 원래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신고한 겁니다. 50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50만 원만. 그러면 다한 게 아니죠. 과소 신고했어요. 얼마? 50만 원만큼 과소 신고한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걸리면 언젠가 걸려요, 이게. 언젠가 적발되면 제가 안낸 얼마, 취득세 얼마하고, 50만 원하고, 뭐하고 붙어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뭐가 날라올까? 고지서가 날라오겠지, 그죠? 자,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방법 순서인데, 근데 저 친구가, 50만 원안 냈어요. 안 냈는데, 이게 뭐 계획적이건 뭐 실수건 간에 아이가 안낸 겁니다. 안낸 건데,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산세를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요 친구가 야안 되겠다 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잽싸게 가서 이때 안낸걸 빨리 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정 신고라는 얘기는 이렇게 덜 신고를 덜 조금 했을 때그 차액만큼을 더 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수정 신고입니다. 그럼 국가가 볼 때는 이렇게 나중에 잡아내는 게 국가가 기분이 좋을까요? 먼저 와서 그냥 자수한 게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자수한 게 기분 좋겠죠, 그죠? 이렇게 수정 신고해서 자수하면 정부가 그래, 넌참 이쁘구나. 대신 너에게는 가산세를 먹을게,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걷어야 할 가산세를 어떻게 일부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냐? 처음에는요. 자,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6개월 됩니다.
내 신고하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되고요. 6개월 넘어서 1년 내에 하면 이때는 20%가 감면되고, 2년 내에 했다. 2년 내에 하면 이때는 10%의 가산세가 감면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적게 한 친구가 잽싸게 내가 적발되기 전에 다시 하겠다. 이게 수정신고고 결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보셔요. 1번. 자,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선 지자체의 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 즉 적발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하면 결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럼 그 뒷페이지 가볼게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감면됩니까? 그래서 결론 중간에 있어요. 중간 네모 안에. 자, 가산세 감면해서 1번 네모 안에. 자, 수정 신고,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에 했다. 100분의 50 감면. 둘째, 1년 지나고 2년 내에 했다. 100분의 10 감면. 세 번째, 1년 지나고 2년 내에 했다. 100분의, 아, 예. 두 번째 게 참, 1년 내에 했다. 100분의 20. 3번, 1년 넘었지만 2년 내에 했다. 100분의 10만큼 감면되게 돼서 항상 수정 신고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뭐 된다? 감면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밑에 5번 갑니다. 자, 밑에 5번인데, 요번 제목이 뭐예요?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럼 얘도 뭐냐 이건데, 자 볼게요. 자, 얘는 뭐냐 보죠. 자, 부동산 취득했어요. 아까 며칠 내 신고한다고요? 60일 내. 자, 보통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번에는 신고 납부를 100만 원인데 아예 안 했어요. 안 하면 얘도 언젠가는 적발되겠지, 그죠? 네, 언젠가 적발돼. 걸리면 줏대 않는 취득세 얼마 하고 100만 원과 뭐 하고 가산세가 합쳐져 갖고 뭐가 날라옵니까? 고지서가 오겠지, 그죠? 자, 근데 마찬가지. 이 취득자가 이 100만 원만큼을 뭐 고의성이 있거나 없거나 안 따져요. 일단 걸리면 가산세 붙는데 감가 얘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걸려갖고 뒤지게 가산세 받느니 얘도 빨리 가서 뭐 하자 자수하자라고 해서 잽싸게 가서 뭡니까? 신고합니다. 신고. 그 언제까지 하냐? 1개월 내. 1개월 내. 그래서 요게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내? 1개월 내 하면요. 가산세가 50%가 감면돼요. 또 있어요. 대신 6개월 내 했다. 6개월 내 하면 이때는 20%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그럼 차이, 그럼 둘다 공통점, 얘도 그럼 뭐예요? 결국 너도 뭐 할게? 가산세 뭐 해줄게? 감면 시켜줄게. 이건데, 그럼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점. 그럼 수정신고는 신고가 된 친구가 이렇게 작게 과소신고 해갖고 다시 하는 게 이게 뭔 신고? 수정신고고, 무신고한 친구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뭔 신고고? 기한 후 신고. 해서 법정기한 지나서 신고한 데서 해서 기한 후 신고가 돼요. 그럼 둘다 공통점 뭡니까? 가산세가 감면된다는 거죠. 둘다 뭡니까? 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래서 뭐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2번 봅니다. 자, 법정 신고 기한 지나면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이 감면된다. 다만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분의 20이 감면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숫자는 의미 없어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정 신고가 됐건 기한 후 신고가 됐건 둘다 공통점은 뭡니까? 가산세가 감면된다예요. 둘다 뭐예요? 가산세가 감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다 뭐가 돼요? 가산세가 감면된다. 자, 그것까지 보시고요. 자, 뒤에 넘기면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뭐 한번 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서 교재는 137쪽으로 갑니다. 137조. 근데 이걸 좀 편집해서 좀 빼주지, 이걸. 제가 보내준 걸 그대로 뺐네요. 제가 편집하는 능력이 없어갖고, 원래 편집을 해서 제가 주려고 하다가, 귀찮아갖고. 그 지금도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대충 한 건데,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귀찮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워낙 뭐 월화수목금도 계속 강의해야지.
그다음에 밤에는 또 이제 문제 또 책을 또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본서 나왔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집도 써야 되지 또 문제집 써야 되지 요약집 써야 되지 바빠요 지금. 근데 이것까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면 원래 책이 이미 나왔어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뭐 지난달부터 오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오게 돼갖고 전혀 뭐 준비가 안된 상태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책은 이제 다음부터는 잘 나올 거예요. 제때 나올 겁니다. 자, 3번 갑시다. 면세점인데요. 자, 면세점은 뭐냐면 취득세를 면한다 이거예요. 면해준다는데 자, 보죠. 자, 면세점 제도는 납세무자의 영세 부담의 배제와 과세 업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이나 일정 수량 이하일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1번, 이게 핵심인데요. 자, 취득한 가액, 즉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까지는 결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건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취득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단두 번째, 이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입니다.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혹은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1번에서 자 취득한 금액이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었다? 50만 원. 자 이게 땅 1억짜리 땅인데요. 요번에 땅을 샀어요. 요만큼을. 얼마치? 50만 원어치. 그럼 요건 세금 없겠지, 그죠? 자, 그다음에 사놓고 나서 1년 내에 옆에 땅을 또 샀어요. 얼마치? 50만 원어치. 그럼 금액만 놓고 따지면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1년 내에 또 사면 산건두 번이지만 세법상 이걸 한 번으로 봐, 한 번. 한 번이 얼마가 돼? 합이 100만 원. 그럼 이때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세금 안 내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50만 원 사놓고 몇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나서. 왜 이내니까? 지나서 50. 1년 지나서 50. 이렇게 해서 계속 사게 되면 돼요. 그러면 1억짜리 땅도 몇 년간 그짓 하면 돼요. 200년만 그짓 하면 세금 없이 살수 있다. 그래서 이게 면세점에서 취득 금액이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는 절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4번. 자, 4번 좀 체크할게요. 부가세인데 얘는 금년도에 아마 시험에 날 거예요. 날수 있을 거니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첫 주에 배웠던 건데요. 자, 제목이 부가세인데. 이런 거 기억납니까? 본세가 있으면 항상 더 붙는 세금, 무슨 세 그게? 부가세. 더 붙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럼 취득세가 있으면 얘만 내고 끝이 아니고 이게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더 붙는 세금, 더 붙는다. 이게 부가세예요. 이 부가세는 두 가지인데 취득세를 내는 경우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도 있고요. 취득세가 감면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 그래서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감면될 때 붙는 부가세가 있다. 이때 감면은 쉬워. 얘는 무조건 감면은 정부가 너 세금 내지 마. 그럼 그 감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20% 내면 돼요. 뭘 내냐?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무조건 당신이 감면받은 금액에 무조건 20%만큼 내셔. 무슨 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 얘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계산해야 돼요. 얘 밑에처럼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계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요건 두 가지가 붙는데 첫째는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요. 부가세가.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거죠. 그럼 대체 농특세는 얼마나 붙냐 이거죠.
자, 공식이 아까 계산한다 했죠?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2%. 무조건 2%는 산출 세액이 나와요. 요 금액에 10%만큼을 붙이게 되죠. 요게 농어준특별세고. 그럼 지방기관세 어떻게 붙냐? 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인 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 주택의 유상취득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 취득이냐, 주택의 유상취득이냐,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갑니다.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 곱하기 취득세의 표준 세율 빼기 2%. 빼요. 2%. 빼서 그 산출된 금액이 나오죠. 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 20%를 매겨요. 다만 얘가 주택이 유상취득, 즉 주택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좀 달라요. 이때는 취득가격 곱하기 해당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예요. 이렇게 해서 자뭘 구하고 산출 세액을 구하고 이 금액이 얼마? 똑같이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돼요. 근데 보통 밑에 거보다는 보통 위에 게 달라요. 근데 밑에 건 예외입니다. 예외도 구린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 일단 그럼 요거하고 얘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어떤 갑이 이따만한 건물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이때 건물 금액은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이고, 또 증여되었을 때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얼마냐? 3.5%예요. 3.5%만큼 걷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내야 할 취득세하고 갑이 내야 할 농어촌특별세하고 갑이 내야 할 지방유익세를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세 개다. 그럼 취득세부터 가요. 그럼 내가 취득한 금액이 1억이었죠? 1억. 그럼 1억 곱하기. 자, 취득세 얼마? 3.5%. 350만 원. 이게 취득세예요. 이게. 그럼 농특세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떻게 해요? 1억 곱하기 똑같이 가면 되지.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 2%. 무조건 2%예요. 200 나오죠? 이 금액이 얼마? 10%. 얼만데요? 20만 원. 20만 원. 세 번째 지방규세요. 자, 지금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니까 일반이죠. 자, 취득가격 나옵니다. 1억 곱하기. 뭐 빼기 뭡니까? 표준세를 빼기 2%인데, 그럼 아까 증여됐을 때 표준율이 분명히 3.5거든요. 3.5 되는데, 이 3.5에서 1을 빼는 거예요. 1을 빼. 빼면 1.5%가 나옵니다. 1.5%가. 얼마인데? 150만 원이고, 이 금액이 얼마? 20%. 얼마인가요? 30만 원. 그럼 결국 취득세 얼마? 350만 원. 농특세 얼마? 20만 원. 지방기부세 얼마?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주택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자, 일단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부가세 1번 농어촌특별세예요. 그래서 원칙 보니까 자, 취득세 표준세를 2%로 해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합니다. 이건 납부세액이 실되고, 단 2번. 자, 예외가 있죠.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그래서 납부할 때도 붙고 언제 감면되었을 때도 붙게 돼요. 자, 밑에 2번 지방기부세 갑니다. 얘는 원칙만 볼게요, 일단. 자, 원칙 땡땡 취득 물권입니다. 네, 대해서 자, 뭐에다가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뭐한테 뺀대요. 빼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규세를 부과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다만 유상거래 쉽게 매매예요.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요, 해당 주택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 지방규세를 부과한다. 그럼 지방규세는요, 이게 일반적 경우라면 못 빼기 뭐 표준세를 빼기 2%로 하지만, 그게 주택이 유상 취득된 거라면 어떻게 해요? 해당 세율 곱하기 몇 퍼센트? 50%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구분하면 되죠.
자, 부가세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특히 주의할 게 항상 이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는 꼭뭐 한다?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계산을 해서 금액이 산출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또 넘어가면 이제 9절 취득세 비과세가 나오는데 요거 좀 쉬었다가 그 비과세부터 이어서 계속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